처음에 그거 얘기야. 너무 많이 꼽지 마. 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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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爱你. 갑자기 왜 아니? 我们最近在妈妈的油管上频道多了很多韩国的收看人。真的？哦，这是好事情。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의 영상을 봐줘서. 이래야지 뭔가 쌍방 채널이 되는 거잖아. 쌍방. 신기하다. 주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 엄마가 중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문화 차이라던가 보고 좀 신기했던 거라던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옛날에 영상 안에서 몇 번 다루긴 했지만 이 주제를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 我刚到了中国的时候我孩子养过요. 초등학교 3학년 막 입학했을 때 간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은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 간 거야. 정말로 이열산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를 갔어. 윤지 같은 경우는 한일자도 안 모르고. 我记得我在网上下学之后，在家里写妈妈、爸爸，然后我就睡着了。学的。我是在我去中国的时候，我只记得一个句子：这个菜多少钱？ 이거밖에 몰랐어. 그리고 한국 중국을 갔는데 근데 서울에 다 도착을 했어. 애들 학교를 가야 되잖아. 윤진, 재성이는 조금 그 학교 가려고 이미 좀 정해진 상태였고 윤진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但是我想问一下，你不是带我们，你听懂吗？嗯，听懂。你不是一个月之前提前看看我们生活在哪，我们生活的环境啊，我们上的学校啊，我们住的什么地方啊，但是你还不知道我上什么学校吗？ 안 그냥 집도 안 고르고 온 거야. 근데 엄마 뭐 얼마나 갔다 왔지? 2주 정도 갔다가 그냥 그 엄마 하고 놀다 온 거야. 마지막 집에 올 때, 올 때쯤 돼가지고 아 중국에 와서 살면 좋겠다. 이다음에 중국이 엄청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중국말을 배우면 좋겠다. 정말 그 생각했어. 안나서你还没决定我带我们去中国吗？哦，对对对。 학교 들어갔잖아. 학교에 갔더니 학교가 한국 학교 틀린 거야. 학교가 어떤 게 달랐어? 초등학교 갔을 때 충격적인 거. 파우밍 하는 날 이불을 들고 간다는 거. 아. 왜 이불 그 사람들이 거 이불을 막 들고 오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학교로 오는데 이불을 왜 들고 오나. 몰랐어요. 이제 잠을 잘 안 되는 거더라고. 아빠, 엄마 또 오래. 그리고 이자를도 나서 좀 바다도 베이스. 그랬어? 어, 엄마 아빠도 오고 막.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낫더라고. 뭐 침대를 쓸 거냐 잠을 잘 거냐 막 물어봐.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다고. 안 된대. 오잠을 재워야 된대. 근데 오잠을 안 재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점심 먹을 때 점심 못 먹어. 학교에서 못 먹고 수업 시작할 때 되다 줘. 다시 오후 수업할 때 또 다시 가야 돼. 오시엔 시즌 워디이츠 충격. 근데 난 궁금한 게 아직도 있나 그거? 중국어 폭력 진짜 요메요 오시엔 시즌. 아유 근데 왜냐면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제도야. 얘네가 좀 학교를 일찍 시작해 한국보다. 그러면은 4시간 수업하고 나서 애들이 좀 피곤하잖아. 어른들도 피곤하거든. 자고 나면 개운하잖아. 근데 내가 물어봤어 윤지한테도 잠이 오니 했더니 잠을 쿨쿨거리고 잤는데. 그게 처음에 적응되면 잠이 잘 와. 아니 나는 첫날부터 잘 잤는데. 그래? 시험을 봤어 중간고사를. 근데 중간고사 봤다고 짜장회의를 한다고 올해. 짜장회의를 하는데 갔더니 아니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왔어.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而且不是一个孩子一个父母，两位父母都来。 진짜로? 어, 그럼 그 사람 옆에 서 있어야 돼. 그 엄마는 좀 찌다 누다지 이렇게 다 서가지고. 진짜? 그럼. 나 너무 놀라 짜장면이. 엄마 아빠 다 와 맞지 엄마. 어, 나는 나 혼자 갔어 우리 대표로. 근데 말도 못 알아듣는데 갔어. 그냥 웃고 있어. 선생님 뭐라고 막 설명하셔. 우리는 지금도 해야 한다면 한 마리 많이가 열 명 미만이야. 가면 선생님들 더 충격적인 거는 우리 시험을 보면은. 막 점수를 막 숨기기 바빠. 안 보여줘. 공개를 안 해. 근데 얘네는 책상에 시험지가 쫙 펴있는 거야. 그럼 나는 메이거 커무 또 왜? 나는 늦게 가잖아. 늦게 가면 선생님 엄마들이 다 네 시험을 벌써 봤어. 그래 와가지고 내가 알아들은 거는 너는 네 딸은 한국에 이렇게 시험을 잘 보냐라고 했었어. 선생님들이 주요 과목 선생님 들어가지고 이번 시험 난이도에서 얘기를 해줘. 초등학생이. 나 너무 신기했어 그게. 너희 학교 좋은 학교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交大附小学，交大附小南校区。对，학비도 비쌌지. 학비 얼마야? 학비가 그때 당시에 1500원이었나? 7000원. 한 학기에? 응. 1학기에 7000원. 응, 그
정도 7,000이면 얼마야? 엄청 비싼 거지. 100만 원 넘는 거야. 그래. 이것이 애치. 아빠가 아는데. 아빠 쉬자. 아무튼 비쌌어. 한 5,000원 이상 했던 거 같아. 5,6,000원 했던 거 같아. 적어도 쪼이 지만 올리고. 그리고 잠자는 침대 빌린 애도 1년에 500원인가 그랬어. 엄마 링바니야. 12년 그래. 전에 5,000원이면 엄청 비싼 거야. 응. 돈을 많이 샜는데. 오해했지. 나 그게 좀 충격적이지 않아? 이렇게 비쌌어. 현금을 가지고 학교를 간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 아무튼 나 기억나. 마마한테 쯤은 허허 钱包 然后 또 충격적인 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문화. 我在韩国的话, 마마 매일 아침 做饭, 여우먼 做饭. 어, 매일 현재 거의 현재도 요. 但是在中国的话, 中国一般在家里早上也会做饭, 但是在外面吃更方便吧, 因为中国 모든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중국 가잖아. 어느 식당 가면 아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침인데도. 맞아. 두 사람들 뭘 먹나 봤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요태아오였어. 또장에다 찍어서 먹는 거야. 나 지금도 못 먹어본 게 하나 있어. 뭐? 이따만한 통에다가 막 뜨거운 걸. 근데 그 사람들이 뭐에다 이렇게 받아 먹어. 그냥 마화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거. 근데 그 약간 썩색하면서 물이 약간 검은 물이었는데 아 그걸 못 먹어봤어. 후라탕이야 후라탕. 맛있어? 네. 후추 맞나? 그리고 이제 딸이 스쿨버스 타러 가면은 손자꾼이 스쿨버스 타기 전에 그 아줌마 빵 있어. 그걸 사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걸 먹는 거. 아침에 먹는 게 낙이었어 그게. 엄마 진짜 좋아했잖아. 응. 아, 생각나. 주말이면은 진짜 한 종류 한 4-5가지 사와. 한병, 만두, 짜모. 응. 뭐 다 사와. 그리고 그 뭐야 또장. 아우 나 너무 아우 또 먹고 싶다. 아무튼 충격이었어. 우리는 다 아침밥을 먹고 누가 길거리에서 아침에 문을 안 열어 우리는 가게 문을. 한국 아침 못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나 지금도 그게 좀 부러운 것 같아. 시작하는 시간이 빠르지 우리나라보다. 맞아. 문은 생활권이. 그리고 또 있어. 출근하잖아. 내가 정말로 고개를 갸우뚱하고 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냐면 남자 아저씨들이 시장을 파고 야채를 다 들고 다녀. 파를. 난 정말 충격이었어. 한국 사람도 못 봤고 그때만 해도 못 봤거든. 키키야 마트 가갖고 사장을 또 해서 같이 실어가지고 집에 오는 거였거든. 근데 여기 남자 거기 있는 남자분들은 그걸 들고 오고 파를 들고 계란 들고 오고 막 이런 거. 남자가 장보는 아빠들이 많았지. 많이 차야 하는 거. 어, 그때 좀 충격이었어. 파를 들이지 않아. 그래.